건국대학교 청기누살인데요 음, 건국대학교요. 아, 내꺼 아니죠? 지금 이 시간에 알람을 올리면 어떡해요? 어? 일어난 알람 아니야 <웃음> <웃음> 너무하네요. 그치? 이 시간에 이러면어떡해 시험 <laughs> 보러 가야 되는데, 나중에. 어? 작년에, 작년인가, 어디지? 어느 학교에서인가, 재작년이 아, 몇년 됐구나. 그쵸? 몇년된것 같은데, 아, 올해는 안 해도 되겠네요. 그 뭐, 권회적인 얘기인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시험 보느라 학교 응원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좀 약간, 약간 손가락이 오그라드는 기분이 요는데 굉장히 또 그거를 학원에서나 되게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있고 학원에서도 굉장히 권장을 해요. 그, 시험장 전에 교문에서 만나서 막포옹하고막 그쵸. 막, 저 길을 넣어주세요. 막, 어이씨. 맨날 보다가 거기서 더 뻘쭘하긴 한데 몇년안 나오니까 학원에서 나오라고 나오라고 그래서 나간 적이 있었는데 몇년 전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는데 야 안타깝더라고요. 야. 맨날 수업 시간에 지각하는 놈인데 그날도 지각을 했어요 시험 보는 날 그래서 5분인가 늦었어요 입장 시간. 근데 안 들어보내주더라고요 학교에서 5분 늦었는데 안 된다고 시험 아직 안 시작했으니까 같이 가서 막 사정했는데 안 들어보내주더라고요. 서 같이 왔어요. 그렇 시험을 하는데 걔랑 같이 같이 거기서 왔습니다. 그면안 되니까 그러니까 시간 잘 맞추셔야 되고요. 올해는 음. 음. 학원에서 응원하라고 안 그러겠죠, 그렇죠? 음. 접촉을 대면 접촉을 피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겠죠. 봅시다. 음.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 오늘 우리가 볼때 건국대학교인데 경북 왜 이렇게 그쵸? 열심히 듣고 있죠? 어. 열심히 듣고 있죠? 들을 자체 얼굴,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얼굴 보면서 수업하면 좋겠는데, 또 학원의 기본 입장은, 저, 와, 아직 연결이 안 됐구나. 그죠? 렇됐나 와, 인증 한번 해볼까요? 어쨌든 학원에서 기본 입장을 뭐, 그, 뭡니까. 대면을 강요하지 마라. 이런 거라서 얘기는 따로 안 하는데, 그래도 빼먹지 말고 열심히 들으세요. 음, 어. 건국대학교. 선호도는 어떨 것 같아요? 어때요? 응, 건국대에 대한 선호도는 어때요? 괜찮아. 어. 뭐, 뭐, 시험 보는 거랑 정의와 관계 없지만, 건국대학교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최근 한 4, 5년간 문제 유형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건국대학교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한 4, 5년간의 문제를 풀면서 얘네가 문제가 되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를 아셔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옛날 얘기긴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 나이 때만 해도 건국대학교는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불렸었죠? 삼국대학교라고 불린 적도 있어요 삼국대학교 들어본 적 있어요? 삼국대학교? 삼국시 나오는 삼국 왜요? 그때 삼국대학교 그러면 어느 학교를 지체하면 건국, 동국, 단국. 요세 학교를 삼국대학교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왜요? 다 국으로 끝나잖아요. 그리고 뭔가 어디다요? 삼국대 중에 하나 이렇게 했던 게다 고만고만 고만하던 학교였어요. 건국, 동국, 그다음에 또 어디요? 단국. 그래서 삼국대학교로 칭해질 때, 칭해질 때. 그 삼국대학교라고 칭해질 때그세 학교 중에서 가장 기분 나빠던 학교가 어딜 것 같아요? 지도? 몰라요? 그렇게 삼국대학교라고 묶여지는 것에서 굉장히 불쾌했던 학교가 단국대학교였어요. 어, 어떻게 나, 우리 단국대학교를 저, 저기, 건국대나 동국대 찌질한 것들하고 같이 묶는 거 하면서 단국대학교가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그러니까 미세하지만 단국대학교가 약간 더그 입시에서 저, 랭킹이 높았어요. 그리고 음. 수험생들에게 이미지도 굉장히 좋았어요. 당국대학교가요. 다른 동국대나 건국대보다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당국대가 굉장히 불쾌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물어보면 어때요? 건국, 동국, 당국 중에 누가 계산 이미지가 안 좋아요? 이미지라는 것보다 랭킹이 어디가 제일 낮아요? 제규? 당국대가 제일 낮아요. 이거는 누구를 탓할 수 없고 이거 참 어떻게 보면 졸업생 입장에서는 진짜 뒤통수 맞은 거죠. 왜요? 당국대가 좋아서 갔는데 어때요? 그렇죠. 학교가 뒤통수죠 서울소재대학을 지방대학으로 바꿔버린 거잖아요. 원래 당국대 위치가 어디냐면은 한남대교 건너오면은 딱 광보를 건너면 한남대교 건너자마자 큰 도로 옆에 저 오른쪽에 굉장히 널찍하게 있었던 데가 당국대학교였어요. 그게 저 당국대 서울캠퍼스였었다고요. 굉장히 넓었어요. 근데 그거 팔아버렸죠. 이사, 이사회에서. 이 팔아버리고 얼른 이사갔어요. 죽전으로 이사갔죠. 그리고 계속 우기죠. 서울소재대학이라고. 그러니까, 당국대의 랭킹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자, 서울 한복, 서울시 한복판에 있다가 중전으로 이사 간 다음에, 그렇죠. 서울 소재라고 그러니까는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옛날에 당국대, 동국대, 건국대 그랬을 때, 왜 동국대하고 건국대는 당국대를 못 이겼을까요? 동국대는, 이게 왜 핸디캡인지 모르겠지만, 동국대는 지금도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하나 있어요. 어떤 핸디캡일까요? 이, 왜, 이, 왜 이거는 핸디캡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왠지 핸디캡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동국대가 가지고 있는 불교재단이라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기독 미션스쿨은 별로 그런 이미지가 없잖아요. 근데, 동국대 가면 의외로 동국대 캠퍼스 돌아다니면 스님들 되게 많이 만나요. 그리고 거기에 승과대학, 뭐, 인도철학과, 막 이런 쪽이 되게 좀 많이, 그, 학교, 아, 불교, 불교대학, 불교재단이기 때문에, 저, 인도철학이라든지 무슨, 저 동양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승과대학이라든지 이런 데가 많이 발달한 학교라서요. 왠지 학교에 약간 그 막막동국여지승남 같은 그런 그런 이미지를 버기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동국대는 그쪽이 조금 그 학생들의 이미지에 저 네거티브적으로 작용했다면 건국대는 건국대는 왜 동국대랑 비슷하게 옛날에는 이미지가 약간 좀 당국대보다 네거티브였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건국대는 옛날부터 이게 문제였어요. 뭐가 하면은 학생들이요. 건국대 그러면은 왠지 얘네는 영농후계자?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얘네가 주력인 데가 어딘가 하면 약간 영농후계자 쪽이죠. 축산학과. 그렇죠 수의학과. 건국우유. 이쪽이 되게 강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건국대학교 여러분 시험지 딱 보면 아시겠지만은, 시험지 여러분 딱 시험지 보면 느끼겠지만, 시험지에 보면 뭐가 있어요? 건국대학교 엠블렘이 있죠. 그 엠블렘 잘 보면은 얘네 마크가 뭔지 아세요? 건국대학교라고 한글로 써있는데 있잖아요. 그 양쪽에 소두 마리가, 그죠 건국대학교를, 그죠 에스코트 하고 있죠. 보여요? 건국대학교 이름 양쪽에 소가 있는 거야? 왠지, 이쪽이 크기 때문에 왠지 얘네들은, 야, 건국대학교로 왠지 농어촌. 저, 농어촌 쪽에 강한 학교. 막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최근 한 5년간, 10년간 들어오면서 이게 과거 핸디캡이 지금 뭐가 됐어요? 지금에는 뭡니까? 굉장히 유리한, 자 비교 우위 경쟁력이 됐죠. 이유는요. 이게 바이오 쪽하고 이쪽이 크면서 건국 때는 문리과 특히 공대 쪽이 굉장히 많이 그 이미지가 좋아졌습니다. 바이오 산업이나 이런 그죠 뭐진네링 뭐, 엔지니어링 유전공학 쪽 그리고 우리의 특히 줄기세포 메디컬 이쪽 뜨면서 이공계가 공이 상승하는 그 효과를 봐서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한, 10년 전에는 어림도 없었죠. 상위권대 설명회 또는 상위권대 해설 강의, 그러면 건국대는 안 넣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가 뭡니까? 상위권대 이미지에 건국대가 들어가는 이미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뽑고 있고요. 그렇죠 의대도 있고, 그냥 종합대학으로서 굉장히 그래도 뭡니까? 옛날 같지 않고 굉장히 많이 위상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건국대하고 단국대학교는 아마 랭킹 차이가 꽤 나는 학교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전망이 되게 그래서 나쁘진 않은 학교입니다. 근데 문제를 이렇게 내면 참 피곤해요. 그렇죠? 지난번에 풀어보셨지만 40분이랑 60분. 그렇죠? 이게 참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특징 짓기 야든게 뭔가 하면요. 얘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양대랑 굉장히 유사하게 문제를 낸 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저는 이런 건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과거 이러지 않았거든요. 배점이 있는데, 1번부터 20번까지가 3점. 21번부터 40번까지가 2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 이 맞아? 이거 못한가? 으로 확인해 봤는데, 시험지에 진짜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 학원에서 시험지를, 그 입수한 다음에, 입수한 다음에 옮기면서 오류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렇게 바꿨던 건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다고 그러면, 여지까지 이렇게 문제를 앞부분에 3점 주고, 뒤에 2점 준 적은 없거든요. 근데 왜2 1년도에 이렇게 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굳이 우리 이게 맞는 거라면 앞부분에서 문제가 3점이고 뒤에 2점인 게 맞는 거라면 그렇죠 그걸 전제로 이게 오타가 아니라면 기준은 뭔가 문제가 좀 유형이 많이 바뀌긴 했거든요. 그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그걸 반영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시험을 푸는데 이 배점이 3점 2점이면 2점 3점이거는그죠 여러분이 외대랑 다르게 신경 쓰면서 풀 정도는 아니에요. 왜? 시간적으로도 모자르지 않기 때문에. 이건 신경쓰면서 쓰면, 신경 풀 정도의, 그죠? 렇 뭐, 여러분의 요 주의상이나 관심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지선다고요. 오지선다고요. 예년도에 비해서 난이도가 다소 하락했다는 느낌을 받아요. 제, 제 느낌이에요. 그 근데 아마 여러분 느낌보다는 제 느낌이 맞을 거예요. 그죠? 렇 제가 계속 풀어봤으니까. 혹시라도, 혹시라도, 그죠? 건국 때는 여러분이요. 어, 건국대 전에, 건국대 최근 문제를 분석하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건국대는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왜요? 한 5개 년도 문제를 쭉 풀죠? 5개 년도가 다 다를 거예요, 느낌이. 한 4, 5년 전만 해도 건국대는 딴 학교랑 다르게 국어랑 문과, 문과 기준으로, 문과 기준으로 이과는 영수를 봤지만 문과는 국어 영어를 봤어요. 그래서 국어 문제 20문제, 영어 문제 20문제 이렇게 한꺼번에 봤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뭔가 하면, 건국대가 국어 문제랑 영어 문제 같이 되면서 이걸 영어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요. 뭐라고 그랬었지 뭐, 그 뭐, 기본 적성 시험? 이런 식으로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영어 문제가 약간 IQ 문제처럼. 우리 전에, 여러분 푸시, 우리 건국대 한 풀어보면서 알겠지만, 기억나세요? 제가, 어, 여러분하고 풀었던 것 중에 그, 우리 이 기출문제 풀기 전에 쭉 풀었던 거 있었잖아요. 대장적으로 풀었을 때 보면은, 그 뭡니까? 그, 확률문제 나오고. 서울의 인구를 뭐라고 했을 때, 서울의, 뭐, 이, 해가죠소 수입이 전체의 두 배이고 해서 막, 그런 수학 문제 푸는 거 있었지. 아니면은, 뭐, 그래서 몇 분의 몇의 비율이 얼마인가. 아니면은 무슨 계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요. 아니면 죄수에 들려면서 계산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건국대 문제였어요. 고그 당시에. 그러니까 딱 영어 내용이라기보다는 약간 조금, 뭡니까? 그런 어떤 문제 해결할 수 있는지 실용성을 강화한 문제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국어가 없어지면서 영어만 30문제 나오다가 또 40문제로 바꿔지고, 바꿔진다면 문법하고 어휘 하나도 안 나오고 논리하고 독해만 또 잔뜩 내다가 또 논리를 장문 논리로 내가지고 장문 논리, 장문 논리가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시험 문제 나오곤 또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어휘를 7문제로 늘렸어요. 그렇죠? 문법이 6문제, 논리는 11문제인데 그 삭제하고 문장 배열 넣어가지고 13문제, 그리고 독해가. 20문제에서 14문제로 줄었는데, 요거는 문항수만 줄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구성도, 구성도 많이 특이해졌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전에는, 지문, 중앙대처럼 지문 하나에 문제 하나, 지문 하나에 문제 하나, 이게 있었다면은, 요번에는 뭡니까? 다 지문 하나에 문제 두 개씩 쫙 썼어요. 그러니까는, 뭡니까? 끼키 일곱 개의 지문 읽으면 된다는 겁니다. 일곱 개. 7개. 아, 물 일곱 개도 적진 않죠. 근데 지문이 굉장히 길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뭔가 하면, 더 좋은 건 여러분한테 뒤에서 얘기했지만은, 독해 문제 유형이요. 여러분 풀면서 느꼈겠지만,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이 된 문이에요. 빈칸하고 밑줄이 다예요 거의. 제가 보기엔 80, 90%가 빈칸 밑줄이에요. 그쵸? 그렇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뭡니까? SF 문제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럼 결국 논리하고 독해, 이두개 합치면 결국 뭡니까? 27문제니까 뭡니까? 굉장히 많이 비중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공국대를 준비할 때, 그, 그 마인드로 봐야 돼요. 그래서, 무슨 마인드로 봐야 되나면은, 그, 뭐, 3개년치, 5개년치를 면서 아, 비슷한 유형을 연습한다. 이게 아니고, 얘네 굉장히 변동이 심했구나. 최근 한 5년간에. 고 영대 에두 문제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은, 여러분, 보다 보면 굉장히 골때는 연도가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은,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한 최근 3년 전인가. 그때 보면은, 프로모션이 있어요? 3년 전인가 문제? 프로모션이 있어요? 영어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고 무슨 식품공학과 교수가 낸 것처럼 몽땅 다 지문이 뭡니까 영양 식품 생물 막 이쪽이에요 물론 건국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있은 다른 학교들보다 이렇게 동물이나 축산이나 생물 바이오 쪽 요런 지문을 많이 내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죠 그해는좀 심하게 심하게 그렇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40문제집에 어휘가 7개면은 특히 우리가 상위권대학이라고 치하는 학교 중에서는 거의 유일무이하죠 그렇죠? 물론 어휘를 좀내놨교고 외대 하나 내긴 하지만 외대는 어때요? 외대는 어휘가 약간 조금 그렇죠. 논리완성식으로 까다롭죠. 우리 외대 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했었어요? 그렇죠? 21년도 시험에서는 어휘 비중이 다소 증가했어요. 어휘가 는다는 건 전체적으로 시간도 좀 여유가 있어진다는 겁니다. 어휘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죠? 또 주어진 단어가 어때요? 평이했어요 보기 단어도 제가 보기엔 뭐예요? 충분히 접근 가능한 단어였어요 그러면 크게 까다로운 게 없었다고요 수가 문제 하나 나왔는데 이 수가 오케이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 모르면 어떡해요? 빈칸 처리하고 문맥상 잡잖아요 그걸로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휘 영어는 자읽어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틀리면 안될것 같아요 이거 솔직히 여러분 처음 보는 단어가 있다고 얘기하겠지만 facade appearance chasm 갭, 오피런트, 리치, 리저블, 스토리지, 바이어블, 피저 e 레이드 k 해커스 이거 모른다고 하더라도 문맥상 잡을 수 있었다는 문제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난이, 난이도가 있지 않았다. 논리 완성도, 그렇죠? 우리 교재보다 훨씬 쉬워요. 왜 쉬운가 하면 논리 완성 영역은 자, 시퀀스 문제를 두 개를 포함해서 총 13문제인데 시퀀스 문제를 빼놓고 나면은 빈칸 추론 문제들은요. 어떤 거 하면요. 그냥 개념 정의. 그쵸? 그렇죠? 개념 정의. 무슨 말이냐면 블랭크. 이것은 무엇일까요? 해놓고 블랭크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두 사람이 의견이 다를 때 서로 그죠 의견을 제시하면서 합의에 찾아가는 겁니다. 이거 데피니션. 그러면 뭐 토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형식으로 문제를 했다고요. 물론 이 개념 정의 문제도 어떻게 해버리면 되게 까다롭죠? 그죠그 주어진 단어를 굉장히 까다롭게 주면 어려운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물론 뭐 혼동할 수도 있겠지만 약간 수가 있지만은 hotspot, layoff, margin, pedantry, converge, incomparable 그 다음에 surrender, complete, similar. slim 그래서 대부분은 이 주어진 정답의 단어도 굉장히 고난도의 단어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풀수 있었을 것 같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됐어요. 연결사 문제도 시밀러리 하나 나왔는데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논리도 쉬워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맞아야겠네요. 그렇죠. 문법 여섯 문제 출제됐는데 그렇죠. 약간 조금 문법은 약간 좀 편향성이 너무 짙었어요. 왜 문법도 와, 이런 게, 이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거 없어요. 다 들어보는 건데, 왜 보세요? ING하고 PP. 뒤에 목적어 나올 때 ING 써야 되는 얘기죠. 이거 맨날 나오는 얘기죠. 또 선행사와 관계부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렇죠 앞에 있는 선행사를 받는 관계부사.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와 전치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주격관계대명사. 또는 능수동과 전치사. 관계부사.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관계사 파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여섯 개 중에 네 개가 관계, 관계대명사고, 하 관계부사랑 관련돼 있어요. 그렇죠? 물론 예년에도 한두 문제씩은 관계사가 나왔는데 자기가 관계사님들 다, 그러면 관계사 문제를 한번 꼭 그렇죠 틀렸던 거를 리뷰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계사 문제를 굉장히 많이 출제합니다. 자, 제가 관계사 영역에서 다수의 문제가 출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특징이 자, 공국대의 특징이에요. 관계사, 관계대명사고, 관계부사요 독해, 편입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빈칸과 지칭 추론, 그렇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빈칸 지칭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출제했어요. 청기 누설 제가 얘기하는 GF나 제너럴 유형보다는 SF 유형이 굉장히 많이 출제된 겁니다. 시간이나 난이도에서 상당히 평행했다고 느낄 수 있어요. 질문의 내용도 굉장히 학문적이고 어렵진 않아요. 수능 문제 같아요, 그렇또 경기대는 어떤 특징이있냐면은 자, 문제나 디렉션이나 보기가 한글로 나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렇죠. 또 지문당 문제 수가 두 개씩 반드시 나왔기 때문에 어때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읽어야 되는 지문이 많지 않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다두 개, 두 개, 두 개.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피로. 왜 피로? 왜 피로의 역설? 노화와 기억력 감퇴의 진실이 무엇인가?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들이 그렇죠? 주변 피드백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렇죠. 위스라가아랫사람이 서로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쓰레기학, 쓰레기 프로젝트. 자, 화가 앙리 루스의 뭐 호칭, 뭐 이런 얘기고 국가 간 경제로가 출산율을 관계 가지고 있는 그 이면에 다른 요소. 그러니까 쭉 훑어 봤을 때어때요 와, 이건 너무 철학적이야. 와, 이건 너무 전문적이야. 이렇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보세요, 빈칸, 빈칸 지칭, 지칭. 빈칸, 지칭. 그렇죠? 빈칸, 빈칸. 빈칸 문장 배열 같으면 총, 그렇죠? 아까 몇 문제라고 했었죠? 14문제 중에 빈칸하고 지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그리고 GF문제는 뭐 나왔는데? GF문제 꼴랑? GF문제, 그다음두 번째 맞네. 세개 나왔네, 세 개. GF. 그죠 상식어주 SF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도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뭐야 주제문제, 제널 문제는 하나. 끝이네요. 하나. 주제 문제는. 그리고 문장 배열은 논리에서 얘기하는 문장 배열 문제가 하나 나왔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제 유형 자체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 유형이었기 때문에 이런 학교일수록 어때요? 점수가요? 완벽에 갖고 와야 돼요. 완벽가 갖고 와야 됩니다. 총평이요 최근 건국대학교평입유아이 상당히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국어가 사라지고 영어로 출제되고 문항수도 20문제 30문제 40문제 지속적 변화가 있었고 영역도 어휘 문법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랬고요. 단문 독해에 가까운 논리 문제가 출제됐었으 우리는 어휘형 논리가 많이 나왔고요. 그렇죠. 아마도 제 생각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냈다고 그러면 요 자, 21년도 입학생 뽑는데 자, 동, 동점자가 꽤 많이 있었을 거라고 그쵸?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좀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리지 않을까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요. 오케이? 됐죠? 건국대 추가적으로 질문할 거 있어요? 없으면은 이제 한번 문제를 곧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점부터 한번 해볼게 채점부터 한번 해보시죠.